네, 이른바 세월호 텐트 막말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탈당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나 싶었는데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자 뒤늦게 쳐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 파문이 터진 지 닷새 만인 어제 통합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지난 10일 탈당 권유라는 면죄부를 줬고 황교안 대표가 용인했는데 그 선택을 뒤집은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모면한 뒤 차 후보는 상대 후보 현수막과 관련해 황당한 막말을 또 했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 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저희 판세 분석에서도 30, 40대들이 또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이 현상들이.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차명진 파문 뒤 수도권 예상 의석이 적어도 5석 줄었다는 분석까지 제시했습니다. 중도층 이반을 피부로 느낀 뒤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건데 단호히 대응할 시점을 지도부가 놓쳤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잘못된 결정으로 차 전 후보가 막말을 계속해왔다며 지도부의 판단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명 조치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까지 박탈된 차 전 후보는 법원에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